도시계획을 통해서 기반시설을 결정하고 설치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 하는 거죠. 도시계획하는 이유가 뭐야 이거. 기반시설을 설치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 왜 이렇게 하느냐. 도시계획을 통해서 공공시설 용지를 효율적으로 확보할 수가 있게 되고 그다음에 외부 불경제를 방지하고 미래에 대한 효율적 토지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서다. 사례들 보면 일단 공공시설 용지를 효율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무슨 뜻이냐면 기반시설 같은 거를 만들고 싶은데 예를 들면 뭐 발전소 같은 걸 만들고 싶어요. 근데 그런 걸 만들려면 엄청 큰 부지가 필요하고 적정한 위치라는 게 생기게 되는데 그 민간인들이 이제 거기서 땅을 막 미리미리 사놓고 막 이런 경우들이 있죠. 근데 그 목적 자체는 우리는 저기다 농사 짓려고 땅 산 건데요. 뭐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계획이 없이 어느 순간에 여기 발전소 좀 줘야겠는데 그래서 여기다 짓자 이렇게 하게 되면 거기 있는 땅들 주인 걸 다시 사들여야 되죠. 엄청 비싼 돈을 주고, 그죠? 근데 계획을 딱 세워서 하게 되면 딱 세팅을 딱 해놓으면 민간인들이 못 사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사업 바로 딱 시작할 수 있게 되고, 시간도 빨리 할 수 있고, 비용도 절약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장점을 갖게 되는데, 계획이 없으면 이제 보상 과정을 거치고, 보상이 안 되면 또 공사가 지연되고, 이런 어려운 일들이 생겨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도시계획을 통해서 시설 용지를 효율적으로 확보를 해놓을 수 있다 하는 거죠. 외부 불경제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 토지는 위치에 고정이 돼 있고 상호 연접이 돼서 개별 토지 이용 효과가 다른 토지에 영향을 미쳐요. 즉 여기 발전소를 짓려고 하는데 그 옆에 무슨 골프장 같은 게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골프장 오신 분들이 발전소 막 이렇게 있으면 예, 여기는 왜 경관이 왜 이러냐 뭐 이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떤 불경제가 생겨나게 되거든요. 예, 그럼 골프장이 그만큼 이제 원래는 목적하지 않았던 그런 것들이 생겨나게 되고 반대로 그런 시설들을 설치하려고 하는데 또 그 시설에 또 방해가 될 수도 있고 기존에 있던 시설들이 예, 그런 것들이 외부 불경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미리 없애기 위해서 뭐 발전소 옆에는 뭐 쓰레기장 놓든지 소각장을 놓든지 뭐 이런 식으로 미리 계획을 통해서 불경제를 방지한다는 뜻이죠. 또 미래에 대한 효율적인 토지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서다 하는 거죠. 제가 전체적으로 1, 2번이 이제 합쳐지면 이제 3번에 관련된 얘기가 되는 거죠. 토지 이용 같은 경우는 자기 혼자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것들이 전체적으로 어떤 상호 유기적인 연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계획 없이 그렇게 했다가는 안 되고요. 미래에 대한 효율적인 그런 토지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을 꼭 가져가야 됩니다. 그래서 정부는 장래에 필요한 용지를 미리 확보하는 차원에서도 또 이런 것이 필요하죠.